라타 빰빰 빰라링고. 이게 뭐야?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. 찬송가 나오려나? 오 지저스 가디스 어 데드 니체 프리디히 니체. 신은 죽었다. 신은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. 신은 죽었다. 니체 니체 너 죽었다. 신 니네 둘 다 죽었다. 청소 아줌마. 신은 죽었습니다. 세상에 신은 없어요. 신이 있었으면 지금쯤 한번 내려와서 서열정리하고 있었어야 돼. 사이비든 이쪽에 관련된 예수든 부처든 뭐하나 내려와가지고 서열정리했겠지.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. 왜? 신은 죽었으니까.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. 만약에 신이 있잖아? 그러면 절대로 인간사에 관여하진 않을 거야.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다 신한테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일이야. 그냥 쟤들 싸우네라는 마인드로 볼걸? 신이 진짜 있으면? 또 새끼들 싸우네? 이런 식으로 보고 그냥 넘길 문제야 신한테는. 왜? 1차 세계대전 어차피 독일이 일으킨 거잖아. 막상 보면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킨 거야. 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유대관계에서 그냥 일종의 그냥 폭력이 일어난 걸 굳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신을 찾는다? 말이 안 되죠. 전쟁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손으로 끝나는 문제예요. 신을 찾지 마세요. 어떤 전쟁이든 어떤 폭력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신을 찾는 건 아닙니다.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 인간으로 끝내야 돼. 어째서 신을 찾는가. 신도 굳이 관리하고 싶진 않을걸. 왜? 신이 전쟁을 멈추잖아? 그러면 전쟁을 지고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개이득이야. 신은 누구의 편도 들진 않습니다. 그렇기에 전쟁을 멈춰서는 안 돼. 전쟁을 멈추잖아? 그러면 지고 있는 나라를 도와주는 꼴이 돼요. 그렇기에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은 신을 믿으십니까? 끄떡만 하면 인간들은 신을 찾습니다. 다 보잘것없는 신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. 한마디로 인간사에 조금의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전쟁을 끝내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쟁을 막는 것도 신이 할 것 같아? 그런 걸 안 하기에 오히려 인간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닐까?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지. 혹시나 싶을 마음에. 그렇지만 그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진 않습니다. 저번에 1호선 나한테 예수님 빌런 할머니 진짜로 신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않지. 신이 죽은 지가 언젠데 내가 신이 되겠어.